기다림, 그걸 취지라고 이렇게 뚱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신한민 포 인터뷰이 정치권도 흔들고 있는데 대선 조작으로까지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어떤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으로 극단적인 편향 언론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어떤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민주국가라면 어디에서나 그렇겠죠. 그 여부를 검찰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뉴스타파는 이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면서 김만배 씨 육성 전체를 어제 저녁에 공개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고는 안 했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니까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닐 것 같은데. 장관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뉴스타파 입장은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그 매끄럽게 편집한 것이었던 거였다. 그리고 중수부의 윤석열 부장 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허피 타줬다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기자님, 그걸 취지라고 이렇게 뚱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돈 받았을 수 있는데 라고 그게 취지로 묶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말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의도가 뭐였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장이야 자기들이 한 건 관계없지만 그리고 그걸 보도했던, 그걸 받아서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의혹 관련해가지고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상당히 무리하다, 대선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앞으로도 대선 같은 거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어떤 조작 뉴스를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서 검찰이 잘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관님, 그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 수사팀을 이제 어제 검찰에서 구성했는데 이게 그 네이밍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둘 사이의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정치권에 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법무장관 판단하는 것은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고생했습니다.